이 카카오톡 대표 허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27년 경력의 이 자동차 판매왕 출신의 카카오톡 대표 허프로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살리기, 그러니까 PPL인데 허프로는 무료 PPL입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하는 겁니다. 돈은 절대 받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돈을 단돈 10원짜리라도 하나를 받는다면 모든 유튜브 영상을 접고 우리 가족을 데리고 이 산으로 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A200 플러스라는 모델입니다. 이 물건은 어디에 쓰는 거고 하면 이 모델은 쉽게 얘기하면 이 차 안에 이 센터페시아 그 TV에 장착을 하는 것인데 구형 수입차라든지 이런 걸 타고 다니실 때 사실상 내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해놓고 다니다 전화가 오면 길을 놓치고 아니면 문자를 막 보다가 이 접촉사고가 나고 이러는 것인데 이 스마트 A200 플러스를 장착을 하시면 그런 일이 이 전혀 없습니다. 이 또한 이 스마트 A200은 이 차 안에 안드로이드 이 기능만 있으면 됩니다. 또한 이 수입차 같은 경우는 막 차량을 앞에 센터페시아를 개조를 해가지고 이 터치가 되게끔 개조를 하는데 이 사실상 개조를 해버리면 AS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이 스마트 A200은 USB에 간단히 꽂아서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지금 네이버 검색창에 이 스마트 A200 플러스라고 이 검색을 해보시면 제일 저가가 549,300원이고 그리고 61만원 요 사이에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료 PPL인 만큼 이 가격을 완전히 싹둑 잘랐습니다. 얼마냐면 스마트 A200 가격은 이 39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아무 댓글이나 달아주시면 3명을 추첨해서 무료로 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료로 드리는 것은 이 맥켄토 코리아 이 대표님께서 카카오톡 시청자분들한테 이 배려를 해줬습니다. 4개만 해도 상당히 가격이 한 1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첨을 해서 제가 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기능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 없이 그냥 완벽 시공을 할 수가 있고 뭐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 그러니까 뭐 넷플릭스라든지 영화, TV, 내비 전부 다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핸드폰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핸드폰을 이 자동차로 연결하면 내비하고 간단한 거밖에 볼 수가 없죠. 용량이 많으니까. 하지만 스마트 A200을 장착하면 완전 신세계가 열립니다. 지금 설명이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쭉 올라가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부분은 정지해서 보시든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세한 사용법 영상은 지금 노보스 인더스트리의 노사장님이 한번 찍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지금 제가 이 보여드릴 테니까 이 보시고 이 참고를 하십시오. 자, 이 스마트 A200 플러스 이 기계를 제가 왜 자랑하느냐, 이 기계는요 정말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기능이 약하고 최악의 차들, 정말 지원되는 거 아무것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엉망인 차들 많잖아요. 물론 최근에 나온 차들은 되게 좋겠죠. 하지만 이 엉망인 차들한테 신세계, 진짜 신락 같은 진짜 축복이 내리고 있는 거죠. 이거 쓰면 대박인데 처음부터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원래는 얘를 가지고 얘에다가 전원선을 연결해서 이 블랙박스처럼 전원을 따버리게 되면 시동을 키자마자 얘가 바로 작동을 해요. 차 메인 전원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처럼 여기에 USB에 연결했을 때는 이쪽 오디오 쪽에 전원이 공급돼서 안정화되는 시간 30초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한번 시동을 걸어 볼게요. 우리 시동 걸고 나서 안전벨트 매고 뭐 하고 뭐 이런저런 것들 시간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워밍업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안드로이드 오토를 제가 작동을 해놨을 때는 30초 정도가 지나면 이렇게 시동을 걸고 나서 약 30초 정도 지나면 자동으로 이렇게 떠버려요. 안드로이드 오토가 작동되고 있을 때 모든 차는 이 센터페니시아 오디오 기능에 안드로이드 오토가 있을 때만 이 A200이 장착이 돼요. 자, 이 기계의 최고 장점은 뭐냐,
핸드폰을 연결해서 쓸 때는 물론 주행 중에도 안 되고 용량이 큰 어플들은 아예 가동이 안 됩니다. 차 안에서 그걸 받아들이질 못해요. 하지만 얘는 이 자체 A200 플러스 이 자체가 이 코어가 8개인가 뭐 제가 전문적인 건 모르지만 거의 핸드폰하고 전화를 뺀 나머지 기능이 똑같기 때문에 모든 기능을 차에서 다 쓸 수가 있어요. 제일 좋은 게 운전 중에 그냥 되는 거죠. 페이 구글 네이버 틀어줘. 차 안에서 네이버로 모든 걸 검색할 수 있고요. 헤이 구글 가까운 병원 좀 검색해줘.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찾았습니다. 헤이 구글 안과 검색 좀 해줘. 근처에서 안과 전문의 장소를 몇 군데 찾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필요한 정보를 운전 중에 다 할 수 있고요. 바로 구글에 연동해서 지도 내비를 쓰시는 분들은 바로 여기서 헤이 구글 카카오 내비 틀어줘. 앱을 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운전 중에 가면서 모든 걸 할 수 있고요. 차를 운전하면서 사실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보는 분들도 많잖아요. 특히나 제일 좋은 게 스포츠 중계 좋아하시잖아요. 차가 막힐 때 정체 구간 같은 데서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중계를 하는데 못 보니까 헤이 구글 실시간 TV 틀어줘. 그러면 실시간 TV를 불러와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모든 TV를 실시간으로 뉴스부터 해서 모든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헤이 구글 유튜브 틀어줘.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봤던 헤이 구글 로봇 인더스트리 BMW 영상 틀어줘. 내 차 시세를 중고차 값으로. 이 여자분 자주 보시죠? 제 영상 보시는 분들. 내가 이 차에 우무가 돼. 피곤한데. 이건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도로의 제왕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 노 사장님 영상 잘 보셨죠? 완전 신세계가 우리 곁으로 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구매처는 지금 보시면 핸드폰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의를 하시면 되고 이 차는 이 장착 가능한 차가 있고 장착이 가능하지 않은 이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쪽 번호로 해서 이 문의를 하시면 되고 제가 이 구매처는 이 댓글에 이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기간은 한 달입니다. 한 달 동안 시청자분들이 많이 구매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 중소기업 살리기에 이 동참하시기 이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비가 되지 않아서 과속 카메라에 걸려가지고 내는 돈이 더 비쌀 겁니다. 우리 중소기업 살리기 많이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중소기업 사장님들 화이팅 하시고 중소기업의 물건이 이 검증된 것은 허프로가 전부 다 돈을 받지 않고 이 무료 PPL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 PPL 지금 이메일 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에 제품을 보내주시고 이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카오톡의 허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